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자금 사용 방법 안내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모두 궁금해하시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소바 체험 교실을 다시 열기 위해 부산으로 사무실을 보러 다니고 있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부산의 주관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류평가 결과는 6월 28일 금요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재창업 사업화 신청 접수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계획서, 나머지 주관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접수됩니다. 중간에 막히는 일이 있으면 각 시도별 주관사 담당자를 찾아 문의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류 접수 시 모르는 것은 전화로 문의 후 해결했습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 계획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서와 사업 계획서의 세부 안내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빠른 분들은 1시간 내에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후기가 별로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이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도전하세요! 저는 서류 합격 후 면접을 하루 앞두고 포기 의사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전화로 알렸습니다. 아쉬웠는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의 자금 사용처가 제가 계획했던 곳과는 맞지 않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빠진 자리는 더 알맞은 예비 합격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야 하는데 노안 이후로 작은 글자를 읽기 싫어하던 습관으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공짜 지원금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다음 날 바로 신청했거든요. 내일 면접이라 공부를 해야 해서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부산신용보증재단 담당자분께 문의드렸죠. 제가 지출하고 싶었던 자금 사용처와 많이 다르더군요. 재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최대 2천에서 2,200만 원의 돈이 지원된다고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돈은 1차 서류 합격과 2차 면접 합격, 3차 교육이 끝나야 신청자의 상위, 중위, 하위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그에 따른 액수가 결정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만 합격이라 이후의 과정은 정확히 경험한 것은 아니고 안내문과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개인 능력 선정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아래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지원금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본인 부담금 30%인 6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2천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 총 사업비 4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 50%, 자기 부담금 50%입니다.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도 2천만 원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돈이 없어 지원하는 것이라 현금은 30%인 600만 원으로 한정하고 현물로 나머지 70%를 채울 수 있게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가령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받게 결정되었다면 자기 부담금은 2천의 30%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머지 현물 70% 1,400만 원의 사용처는 본인과 직원의 인건비, 사업장 임차, 시 권리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자산성 물품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국내 제품이건 수입 제품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밖에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은 부가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인테리어, 바닥, 벽, 천장, 전기공사, 수도, 싱크대 등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간판, 홈페이지 제작, 상표권 개발 및 등록 등이 가능해 보이며 이외 다른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관사 담당자에게 문의 후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